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수지님의 보랏빛 향기에 대해서 수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영상만 보지 마시고 설명 영상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그대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손을 펼쳐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쳐주시면 그대, 너, 당신 이런 뜻입니다. 그대 모습은, 모습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엄지검지 니은처럼 만들어주셔서 하나씩 이렇게 엇갈리면서 올려주시면 모습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그래서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보라색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지화로 비읍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손 딱 붙여 주시는데 엄지만 안으로 넣어 주세요. 비읍. 이 비읍을 이용해서 이렇게 턱 밑에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 보라색 이런 뜻입니다. 보랏빛처럼, 모모처럼, 모모같이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탁탁 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살며시, 조용히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약간 가슴 위치에서 손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차분하다 혹은 조용하다, 살그머니, 살며시 이런 뜻입니다. 살며시 다가왔지. 다가오다, 이 뜻은 가깝다라고 한 뜻의 수어와 그리고 오다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깝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검지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다른 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시면 돼요. 가깝다. 반대로 하면 멀다.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가왔지. 오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만 펴주셔서 내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오다예요. 그래서 가깝다와 오다 합해서 다가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예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볼을 이렇게 손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예쁜 두 눈에, 눈은요, 검지로 양쪽 눈을 하나씩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돼요. 두 눈,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여기서 향기는 검지하고 중지만 이용해서 코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좋은 향기이기 때문에 앞에 저는 좋다라고 한 뜻의 수어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주먹 끼시고 코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주시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향기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향기가 어려. 저는 이거를 향기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엄지를 내 코 쪽으로 당겨주시면 있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그래서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잊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을 이렇게 얼굴 옆에 펴주셔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주먹을 드시면 기억하다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펴주시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의 수어가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억하다,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펴주시면 잊어버리다예요. 기억을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다라는 수어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손을 펴주시는 표현까지 해주셔야 돼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잊을 수가 없었네. 뭐뭐 할 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어는요, 손을 펴주셔서 입 앞에 댔다가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뭐뭐 할 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어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네. 없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중지만 펴주셔서 턱에 사선으로 대어주시면 없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뜻의 수원은요, 양손 이은처럼 만들어주셔서 위아래로 가슴에서 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항상 늘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 우리는 여기서 여러 명의 우리가 아니라 너하고 나 이 둘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와 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웃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입꼬리 쪽에서 귀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웃다 이런 뜻입니다. 웃을 수, 몸 할 수 있는, 아까 했죠?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아름답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예쁘다라고 한 뜻의 수어에 손이 반짝반짝하게 얼굴 전체를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름답다 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들을, 이야기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오른손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만들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 주먹을 만들어주시고 부딪혀 주시면 돼요. 만들어가요. 만들어가요. 만들자. 뭐 이렇게 부탁하는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엄지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펴셔서 이렇게 부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외롭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가슴 위치에 두시고요. 오른손은 검지하고중지만 이렇게 다리처럼 세워주셔서 함께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외롭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하고중지만 움직이시면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이고요. 함께 움직여주시면 외롭다 이런 뜻입니다. 외로움이 다가와도, 아까 다가오다 말씀드렸죠. 다가와도, 뭐뭐라도, 하지만 이런 뜻의 수어는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뜻입니다.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그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 슬퍼하지만, 슬프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엄지검지 붙이셔서 눈 밑에서 눈물이 흐르는 듯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약간 오므려 주셔서 가슴 쪽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걱정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돼요. 그래서 눈물과 걱정 합해서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마, 뭐뭐하지마 이런 뜻은 왼손바닥은 이렇게 손바닥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요. 다른 손으로 이렇게 하지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을 주먹 주시고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시면 돼요. 답답하다, 답답한 내 마음이, 나는 나를 이렇게 가슴을 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되고요. 답답한 내 마음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오른손 검지로 왼손 등에 한번, 왼손 바닥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더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엄지검지를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 앞뒤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손을 앞으로 갖다 주시면 더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더, 더 아파오잖아, 아프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손을 약간 오므려 주셔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아프다, 아파오잖아, 아파오잖아 라고 써있지만 그냥 아프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길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처럼 구불구불하게 표현해 주시면 길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가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길을 걷는 거니까 걷다, 양손 엄지검지를 다리처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걷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만나다 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시고 그대로 천천히 다가와 주시면 돼요. 부딪히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깝게 다가와 주시면 돼요.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사례대로 접어주시면 많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사람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중간에서 흔들면서 바깥쪽으로 나가주시면 사람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뭐뭐 중에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다른 손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요. 가운데 중자를 표현한 수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돼요. 나에게,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왼손은 주먹지시고 오른손은 펴셔서 그 위를 쓰다듬어 주시면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사랑을 건네준, 주다 이런 뜻의 수어는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 받다라고 한 뜻의 수어인데 여기서 상대가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받다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하셔야 돼요. 준 사랑.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수지님의 보랏빛 향기에 대해서 수어 노래를 노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만 보지 마시고 설명 영상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수지. 안녕하세요. 강수지님의 망쳤다 보랏빛 향기에 대해서 수어 설명을 하겠습니다.